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적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적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요한은 또다시 그 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사건을 제시합니다. 장소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입니다. 등장인물은 큰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그들을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그것에 필요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머리둘 곳 없으셨던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사역의 원천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돈의 사이즈로 진행된다면 그 사역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증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표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홀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역사에 동참하길 원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분명 안드레를 통해 가지고 나온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는 적은 양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 위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배부른 후에 남은 양은 열두 바구니를 가득 차게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대로 먹고 남은 것은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이와 같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물에 있지도 물질에 있지도 않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내어놓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헌신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 없이 예수님만 따르는 무리를 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봅니다. 오늘 하루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쫓는 무리가 아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